한 해 한 해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참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 개인적으로 이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요, 좀 둔감해지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젊을 때는 별로 뭐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거에 막 굉장히 민감하고 그것 때문에 또 뭐 고민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둔감해지는 게 복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에 뭐 누가 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아 그게 좀 둔해져서 뭐 그게 뭐 그렇게 기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덤덤하게 받아들여지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막 누가 그렇게 그냥 못된 말로 괴롭히고 모함을 하고 악플을 달고 그러는데도 뭐 옛날 같으면 많이 아팠을 것 같은 게 굉장히 덤덤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게 참 나이 들매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 무덤덤해지는 거, 이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무덤덤해져서 참 좋은 게 많지만 여기 치명적인 문제가 있던 걸 알았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자꾸 무덤덤해지는데 이 불필요한 것에만 무덤덤해지면 좋은데요, 이 나이 들어서 진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무뎌지면 안 되는 것들이 무뎌지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어느 유명한 작곡가 한 분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분과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본인의 고민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작곡이라는 거는 막 아주 예민한 그 어떤 그 영감과 이런 것이 있어야 쓰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물을 보고 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다 놓치는 거 하나를 예민하게 잡아내야 그 작곡이 나오고 또 작사가 나오고 하는데, 이분은 뭐 수백 곡을 그 히트곡을 낸 작곡가, 이름 되면 다 아실 거예요. 이분 고민이 뭐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자꾸 무뎌진다는 거예요. 영감이 잘 안 떠오른다는 겁니다. 꼭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아, 저도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개척하고 막 40대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어설픈 것도 많았지만 막 성경을 읽으면 막 불꽃이 튀었거든요. 막 팍팍팍 말씀 준비가 나오고 막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불꽃이 잘 안 튑니다. 그래서 막 설교 준비하는데 한 두 배 이상 정성을 들여야 뭐 겨우 막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 무뎌지는 게 참 좋은 점이 많지만 이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무뎌지는 거, 아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구나. 요즘에 제가 좀 느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그 감동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그 저자가 비슷한 고민하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들에 감동하곤 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감동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 다음 보세요.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뜻밖으로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의 마음. 그런데 그런 일들의 반복은 오히려 감동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서서히 감동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예전에 나를 감탄케 했던 그 많은 일들이 이제는 무료한 일상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게 딱 제 얘기 아닙니까?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무슨 떡볶이 한 그릇만 사줘도 그 감격, 지금도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주일학교 분반 공부하던 선생님이 그때 대학생이셨어요. 이분이 우리 그 설날인가 추석인가 우리 데리고 가서 007 영화를 보여줬는데 그 감격은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우리 선생님이 영화 보여주셨다. 이게 지금까지 그게 저에게 감동으로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 영화 한 프로 보여주는 것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감동으로 다가왔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소소한 그 일상의 감동들의 순간들을 쭉 열거했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 소설을 사들고 책상에 앉았을 때 그 가슴 설레이면서 소설책을 펼치던 그 감동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또 그 다음에 기차 시간표를 보며 여행의 계획을 세우던 20살의 여름, 무심히 올려다본 하늘에서 비행기가 낮게 지나가던 순간,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봄날 오후, 비 내리던 날, 할 일 없이 따뜻한 방에 들어앉아 마셨던 커피 한 잔, 증오하던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눈물로 밤을 지새운 어느 새벽에 느껴지던 바람, 아니, 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 고등학생 시절, 대학생 시절에 그 추운 그 냉방에 연탄 떼는 집이니까 뭐 얼마나 우풍이 심하고 추웠습니까? 그렇게 긴 겨울을 보내고 봄에 뺨을 지나가는 봄바람의 기억,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일상의 소소한 감격, 기쁨, 이걸 지금 다 잃고 사는 거예요. 겨울도 겨울 같지가 않고 뭐 차 몰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추위를 느껴야 뭐 그 봄을 기다리긴 하죠. 진짜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잃고 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 저자가 최근에 책을 한 건 더 냈는데요, 책 제목이 설렘의 습관이에요. 아, 근데 여러분 그 책을 소개하는 글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저는 이거 원래 구호로 삼기로 했습니다.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똑같이 뭐 예배 드리러 지금 뭐 그냥 다닥다닥 이렇게 앉아 있지만요, 여기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누군지 저는 알거든요. 무죄. 아, 아무런 설렘도 기대감도 없고 그냥 앉아 있으면 그거 유죄.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문득 떠오른 인물이 다윗 왕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는 그 감성이 살아 막 펄떡펄떡거리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오래 방치해 두었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드디어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 보인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 본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데가 이것만으로도 우리말로는 표현이 부족합니다. 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온 힘을 다하여예요. 막 쥐어짜듯이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지금 막 왕의 참여력을 먹고 막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막 얼마나 그 모습이 부러운지, 여러분 막 너무 기쁠 때 막 이게 뭐 막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기쁨을 표할 때 또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막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대로. 아, 저도 내 생애에 한 서너 번 있었습니다, 그랬던 때가. 막 이렇게 하다 그냥 죽으면 좋겠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런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까? 막 체면이고 뭐고 뭐 회사에서 뭐 젊은 직원이 보거나 말거나 막 말로도 알 수 없는 기쁨을 막 표현하고 그렇게 막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쁨의 감격을 표현한 적이 작년에 몇 번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으면 유죄, 그 무기징역감이에요. 이걸 회복하자, 이걸. 15절에도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막 온 교회 공동체적으로 막 기쁨에 겨워 막 엿새 내내 세상에서 어둡고 우울하고 막 그 겨우겨우 버텨내며 살다가 막 주일만 기다리다가 주일에 모여 공동체적으로 기뻐 춤을 추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런 2020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좋아져서 내가 행복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더 복잡해질 거예요. 세상이 달라져서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는 다 버리시고요, 세상이 어떻든 관계없이 나는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회복하리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2020년 저는 올 한 해에 품어야 될 세 가지 목표를 공동체적으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목표, 첫 번째 목표가 이 감탄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언약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렇게 오래 방치되었던 그 언약교회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당연히 그렇게 춤추고 기뻐해야지,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요,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내 미갈을 보시면 그게 오산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아내 미갈의 반응을 보세요. 16절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지금 창으로 내다보다가가 지금 뭘 표현하는 겁니까? 그 기쁨의 그 무리에게서 격리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창으로 보다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옆에 어떤 분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으로 드리는데 어떤 분은 아이고 참 그 울 일도 없는데 왜 울지 이 사람은? 그게 격리가 돼 있는 거예요. 격리가 이 창으로 보다가 그 창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 다음도 보십시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래서 원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웃음과 비웃음으로 잡았, 원래는 비웃음과 웃음 글자 한자 차이인데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에 감격에 겨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웃음이 많았습니까? 미갈과 같은 비웃음이 많았습니까? 제가 이 유심히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 미갈을 소개하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로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사울의 딸 미갈은 그 공주의 신분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자라가지고 공주의 신분으로 갖추어야 될 체면과 채통이 많은 거예요. 그 기준으로 남편을 보니까 무슨 왕이 채통머리 없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느냐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게 오늘 우리 모태신앙, 내가 모태신앙이 되다 보니까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선입견이 많은 거예요. 예배는 이래야 된다. 예배는 엄숙해야 되는데. 그 왜 성가대마침 왜 박수를 왜 치느냐고.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틀로 말미암아 미갈처럼 왕은 이래야 되는데, 왕은 춤추면 안 되는데. 자기를 자꾸 억압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용솟음치 오르는 기쁨은 이 참여는 밀어내버리거든요. 이 밀어내버려요. 찬양을 듣고도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박수가 나오고 수고한 분들에 대하여 감사가 나오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는 미갈과 같은 이런 어떤 그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감격을 억누르게 만드는가, 그거예요. 예배를 막 드리다가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을 부르는데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켜가지고 올리는 건 재미없고요. 보니까 자기 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이런 적이 몇 번 있으셨습니까? 올 한 해 이걸 회복하자는 겁니다. 세 갈래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탄하는 겁니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등산하다가 그 하나님의 이 솜씨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도 가슴이 뛰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등산이 너무 좋거든요. 이름 모를 그 나지막하게 생긴 나무 하나, 들풀 하나, 그 등산 가다가 서서 한참을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감격을 하면서 설교 영감이 떠오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길 가다가 그 어느 그 공원 아무도 눈이 안 가는 그 구석진데 1cm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그 생명 하나, 그거를 발견하고 참 마음이 뛰었던 그런 순간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이 감탄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탄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나쁜 나라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너 자신에 대한 감탄을 꺾어버리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특히 교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그 3절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제가 제대로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나서 진짜 달라진 게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뭐 모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제대로 은혜 받기 전에는 움직이는 열등감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열등감이에요. 내 삶 자체가 열등감이었습니다. 또 열등감은 가질 만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었고요. 제대로 은혜 받고요, 내 자신이 너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일까? 이거 뭐 더한 것 같아요. 요새 여전히 뭐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적하심이라. 못생기면 못생겨서 신묘막적하고 잘생기면 잘생겨서 키가 크면 키가 커서 작으면 작아서 은혜 받고 나면요 내 자신에게 감탄이 많이 나와요. 아, 여러분 진짜 저는 제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난 너무 감탄이 돼, 나 자신에 대해. 3부부터 이 말 빼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안 되는 건 빼는 게 좋습니다. 누가 뭐라 그런지 간에 난 하나님 앞에서 신묘막적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많이 감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상대방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이 감탄을 회복해야 돼요. 이웃에 대한 감탄. 오늘 여러분 본문에 미갈을 왜 그 아내 미갈이라 그러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 그랬을까?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진정 남편의 기쁨을 공감할 줄 모르는 그 아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지만요 1부부터 5부까지 예배 마치고 저는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서 너무너무 기대하는 게 내 아내의 한마디예요. 오늘 말씀이 좋던데요. 준비를 많이 하셨나 보네 오늘. 그 한마디가 내 모든 피곤을 다 녹이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절대 안 하세요. 죽으라고 안 해요. 하여튼 교만해질까 봐 그러는지. 모든 남편들은요 밖에서 뭐 대접받는 거 그 별로예요.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 아내. 그 부인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 온종일 안에서 시달리고 애 돌보느라고 살림 사느라고 해도 빚도 하나도 안 나는 거 치워놓으면 또 어질리고 치워놓으면 또 어질리는데 남편 들어와가지고 와 당신이 있어서 내가 밖에서 편하게 일했잖아, 당신 정말 대단해, 그 한마디면 하루에 모든 피곤이 다 씻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미갈처럼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왕의 체면도 없이 말이야, 이 그런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저는 그 추억에 그 잊혀지지 않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그 아는 목사님이 자기 동네에 막 너무 명소가 하나 있다고 막 관광객도 뭐 엄청 오는 데가 있다고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뭐 좀 뭐 경치도 좋고 좋던데 뭐 제가 누굽니까? 나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이걸 뭐 그렇게 감동이 된다 그러지? 그래서 뭐 막 미갈처럼 비웃지는 않았는데 뭐 하여튼 뭐 이걸 보러 왔나 해서 그냥 보고 뭐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러는데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그날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본 경치가 갑자기 좋아졌어가 아니에요. 그때 함께 그 와 있던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 갈수록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저는 뭐 그냥 뭐 좀 좋은데요. 막 미국 사람들 막 호들갑 알잖아요. 막 와우 막 그러고 막 어메이징 그런 막 그레이스 막 그러고 막 원더풀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막 그걸 막 좋아하는지 갈수록 그게 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 이게 나한테 문제가 좀 있구나. 요즘에 제가 자주 그 생각을 해요. 아, 나한테 문제가 좀 있구나. 그 똑같은 걸 보는데 무덤덤하게 보는 제가 요즘에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미국은 언어가 그 많이 쓰면 발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어로 그 감탄사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뭐 걸핏하면 오마이갓! 뭐 그런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나쁜 말이 돼버렸어요. 하도 그냥 쓸데없는 데 남발을 해가지고 뭐 와우! 뭐 했는데 하여튼 내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그 감탄사를 이것밖에는 내가 인용을 못하는데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김정은 교수 책에 보니까요, 미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래요. 이분이 그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요, 그 무뚝뚝해 보이는 독일 사람들도 막 매일 그 분더바, 분더바, 이 뭐 남바라도 돼. 이 분더바가 뭐냐 하니까 영어로 원더풀이에. 그 음식에 뭐 주문해 가지고 식당에 음식이 나오면 오 분더바, 분더바. 그 외에도 막 그런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음식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한테 전 이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도 감탄사가 엄청 많답니다. 작은 일에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분더바 같은 이런 그 일본 말은 내가 모르니까 인용을 못하겠지만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 식당 가가지고 설렁탕 나오는 보고 분더바 이러면서 밥 먹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설렁탕 나와도 그냥 밥 먹자 그렇게 하고 먹는 거 아닙니까? 이 문화가 지금 이거 바꿔야 돼요. 작은 거에도 감탄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헤셀의 이 말을 저는 늘 마음에 담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공을 구한 적이 없다. 다만 경의와 감탄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성공을 구한 적이 없다. 다만 경의와 감탄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 뒤에 이분이 안 쓴 한마디를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했다.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던가요? 10만 원짜리 호텔 뷔페가 이런 감격 없이 먹으면요, 7천 원짜리 설렁탕보다 못해요. 저는 여기 서현역 앞에 있는, 또 군침이 도네요, 서현역 앞에 있는 그 콩나물 국밥 6,500원 하는데요, 야 그거 한 그릇 먹으면서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 불쌍하다, 이 맛도 모르고 어떻게 사느냐고. 6,500원짜리 콩나물 국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다면 10만원짜리 뷔페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올 한 해 이 감탄, 하나님 앞에 이 잃어버린 감탄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원래 품어야 될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 감탄과 감사의 차이를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금 다윗이 막 왕의 채통에 먹어 다 벗어던지고 막 춤을 추며 그렇게 기뻐하는데 아내 미갈이 그거를 가지고 조롱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요. 본문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그다음부터 자세히 보세요.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감탄에는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감사가 있어. 감사. 이 감탄과 감사의 차이가 뭐냐면은, 감탄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감탄은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탄복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감탄은 우러나오는 것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감탄이고요, 감사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그 전에 한자로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감사할 때 감사는 느낄 감, 사례할 사. 느끼는 것으로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을 사례할 사자가 뭐냐 말씀드렸죠. 말씀은 솔사. 이게 합쳐져가지고 사례할 사자예요. 그냥 속으로 기쁜 건 감탄이고요, 그거를 말씀은 솔사. 올림픽 때 이 활을 쏘듯이, 사격으로 총을 쏘듯이 말을 쏠 때 이게 감사예요. 우리는 지금 감사를 잘 모르는 거죠. 감사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사는 감탄이에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는 거. 이걸 말씀은 쏠사. 그 제가 작년에 올 한해 목표를 그냥 말씀은 쏠사 한자 이것으로만 만들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올 한해는 말씀은 쏠사, 말을 자꾸 표현하는 겁니다. 윌리엄 아스워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거랑 똑같다. 선물 포장해 놓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지난 연말에요, 우리 교회 그 젊은 부목사가 저한테 이제 온라인으로 그 아이스크림을 교환하는 선물을 보내왔어요.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한테 선물하는 거 금지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받자마자 이런 답을 보냈습니다. 고마운데 다음부터 이러지 마라. 나중에 담임 목사 되고 여유 생기면 그때 마음껏 선물해라. 다음부터 하지 마라. 이
젊은 목사는 뭐 어지간한 말에는 지금까지 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바로 반발의 글이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느낌표. 단호하게 아닙니다 목사님. 감은 쏘아야 한다고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부교역자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선물 절대 못하게 하시는 목사님의 정신과 의도는 잘 압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다 보면 정말 감사를 잃기도 하는 것 같아서 1년에 한두 차례 목사님께 감사 표현하는 것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이제 또 너무 세게 말했나 싶었던지 맨 끝에 말 관로하고 방긋 이렇게 마쳤어요. 제가 이 교역자의 글을 읽어보고 맞다, 내 생각을 바꿨어요. 법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모든 부교역자들은 매년 담임 목사한테 선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10,000원 이하로. 10,000원 이상은 접수를 안 받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그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 쿠폰 교환권 하나가 이게 뭐 몇십만 원 해서 의미가 아니고요. 말씀은 소울사거든요. 새해에는 감탄이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그 감탄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녹아있는, 감탄이 녹아있는 그런 감사, 또 그 감탄. 저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감탄의 글로 거의 마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몰랐는데 말씀은 쏠쌉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은혜를 내가 막 무한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관련한 실천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감사 노트 쓰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무덤덤한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결혼 주례를 했는데요. 참 인상적인 건 바로 이 감사 노트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신부가요, 하객들 전부에게 이 감사 노트를 선물을 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 밤을 새워가지고요 저한테도 썼어요. 여기에 이찬수 목사님께 저희 결혼식에 주례를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쭉 저한테 감사한 걸 썼는데요, 저한테만 쓴 게 아니에요. 모든 하객들 감사 노트에 밤을 새워서 다 쓴 거예요. 그 제가 이거를 보고요, 이 신랑 이거 복 터졌다, 복 터졌어. 뭐 이거 하나만 보면 어떤 신분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이 감사 노트를, 이제 여기 왜 153 감사 노트입니까?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기. 그다음 두 번째가 다섯 가지 감사 제목 적기. 뭔지 아시겠죠? 감사 제목 적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3, 하루 세 번 감사 표현하기. 말씀은 쏠사. 남편이나 아내에다가 애 둘만 있어도 하루에 세 번씩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점점 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교회 홈페이지는 교회 홈페이지답게 너무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래서 올해부터 실명제로 하자 그랬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름 가리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마음으로 깊이 결단한다는 뜻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뭐 인복 그러는데요, 인복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인복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는 게 인복입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인복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목표, 감탄과 감사를 회복하되 예배를 통해 회복하자. 예배를 통해 감탄과 감사를 회복하자.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의 말에 반박하는 다윗의 말 시작이 여호와 앞에서고요, 그 말 마무리가 여호와 앞에서예요. 모든 감탄과 감사는 여호와 앞에서예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격, 십자가 사랑. 그래서 HW 토즈 목사님, 예배 없이 감탄할 수 있지만 감탄 없이 예배할 수 없다. 보니까요, 모든 인간의 약점인데 이 예배도 권태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눈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한 2, 3년 드리고 나면 권태기가 와요. 무덤덤해요. 서라 그러면 서고 앉아라 그러면 앉고. 이번에 왜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나이를 서기로 한지 아십니까? 권태기를 좀 극복하자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권태기가 오면은 만나는 장소도 밖에서 만나고 호텔에서 만나고 외식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주면은 권태기가 극복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그 선배 목사님의 동생이 너무나 큰 교회 상처를 받고 등록도 안 받아주는데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더니 눈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자기는요, 목사님 저는 53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배는 설교 듣는 거로 생각했는데, 나머지는 예배가 진짜 돼도 그냥 뭐 건성건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딱 앉자마자 영광송 임예송에서부터 눈물을 주시는데요,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높임 받으소서, 제가 가시는 분들은 진짜 큰 걸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권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봉독할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데요, 일어설 때마다 뭐 서라니까 서지 이게 하지 그게 아니고요,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의 정신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감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가시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책 가져다니기 운동이에요. 2020년부터 여러분, 저는요 너무나 교회가 과잉 친절을 해가지고 이제 곧 당분간 화면으로 성경 봉독을 안 올릴 생각이에요. 과잉 친절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뭐 잠깐 볼 건데, 잠깐 볼 건데가 아니라 군인은 전쟁을 안 치르더라도 총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 저는 예전이 너무 그리워요. 지금보다 숫자도 훨씬 적을 텐데 성경 봉독할 때 제 귀에 누에고치가 그 뽕잎을 빨아 그 깎아먹는 소리, 난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전 성도들이 왜 소리 이렇게 작게 나지? 네, 이때가 그리워요. 그래서 이제 곧 화면으로 안 띄워줄 거예요. 그리고 띄워줬다 안 띄워줬다 할 거예요. 성경 봉독도 또 성경 봉독할 때 서는 것도요, 이게 또 뭐 한 1년만 지나면 이게 또 습관이 돼요. 그래서 썼다 안 썼다 할 거예요. 모든 초점은 그냥 그 강아지 종땡 치면 저절로 침이 흐르는 것 같은 예배는 곤란합니다. 하나하나에 내가 의미를 담고 거기에 의식을 담고. 결론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제가 그 TV를 보다가 보니까 그 New Kids on the Block이라는, 이게 이제 유재석 씨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요, 막 길 가다가 아무나 만나면 이제 인터뷰하고 퀴즈 내가지고 맞추면 그 자리에서 막 현금 100만 원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분당 오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스승이다가 한번 나도 출연해야지 그러고 있는데요, 어느 프로에서 내가 눈물 흘린 프로가 있습니다. 서울에 그 양원 초등학교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글 가르쳐 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뭐 평균 연령이 뭐 80대, 70대, 80대. 거기에 어떤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 인터뷰하는데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는요, 너무 집안이 어려워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다가 학교를 그만뒀고 그게 학력 전부예요. 그 할머니는 제 기억으로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보신 분이에요. 두 분 다 글자를 못 읽으시는 거예요. 늦게 이제 그 양원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 가시는데요, 이분 인터뷰하다가 몇 가지 점에서 내가 울었습니다. 몇 번을 또 봤어요, 인터넷으로. 그 할머니가 12살 되던 해에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와 식모살이를 하는데요, 그 주인이 악랄한 사람, 악랄한 사람. 세상에 그 어린애 12살짜리 그 연탄 떼는 그 돈 아까워가지고 냉방에다 재우는 거예요. 밤새 추워서 떠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요, 지들은 따뜻하게 해가지고 먹고, 애한테는 그 명태 대가리 넣고, 그 보리 넣고, 그 보리 울먹울먹 하면서 개도 이렇게 먹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명태 대가리 넣고 보리 넣고 끓여가지고 개죽처럼 해가지고 먹이고, 그 주인 여자는 이상한 여자예요. 부부 싸움만 하고 나면은 뾰족한 구두로 이 어린애 발등을 찍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엉어리가 져있는 거예요. 너무 그 상처가 12살 때 기억이. 그 유재석 씨도 막 화가 나가지고요, 이거 지금 그 사람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화면을 똑바로 보면서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할머니가 주저주저 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줌마, 어느 곳에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제 얼굴을 보면 아줌마는 저를 알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아주머니가 내게 행했던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하고 싶은 말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줌마, 편안한 마음으로 잘하고 사십시오. 우리도 잘하고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게 내 눈물이 터진 거예요. 평생에 한을 준 그 사람인데 끝끝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말로 마무리를 하는 거. 거기서 내가 눈물이 터졌고요. 그리고 비록 지금까지 글자도 못 읽는, 학교 근처도 안 가본 분이지만 박사님보다 나아요. 지혜를 알아요. 행복이 뭔지 알아요. 부부간에 얼마나 표현을 많이 하는지,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에 이제 그 블록 같은 걸로, 이제 그때가 한글날이에요. 기역, 니언 이거 모음 자음을 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사랑하는 그 글자를 써보라 그랬더니 남편은요, 박묘순 아내 이름을 썼어요. 그 할머니는 거기다가 길게 한참 걸렸어요. 글자를 배워가니까 길게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랑 너무너무 사랑해요. 행복하게 삽시다. 말끝마다 우리 신랑, 우리 신랑, 우리 신랑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석사, 박사 학위 있으면 뭐합니까? 행복의 비결도 모르고 사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올 한해는 감탄, 들꽃 하나를 보고도 감탄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런가 하면은 그것을 이루는 은혜에 대한 감사, 예배를 통해 이 감탄과 감사 회복하기.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제 선배 목사님의 그 후배 동생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예배는 설교만 듣는 줄 알았는데 분당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맨 첫 임예송 거기서부터 눈물이 터진다고 했을 때, 오늘 지각하시는 분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첫 임예송부터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첫 예배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무 익숙해서 그냥 맴돌던 찬양이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에 내 영혼이 담겨있고 주님을 향한 감탄을 가지고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감격함으로 찬양합니다.